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 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아, 그 지원 씨가 하니까 훨씬 좋던데. 바로 공격 들어가네요. 있을게요. 이거 지원 씨 목소리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 더. 네, 문화 콘텐츠 토론 네 수다하는 프로그램. 이거 뭐 멘트. 파격스타 토론 돌아왔습니다. 어, 화목하네요. 오늘 그 지원 씨 네. 또 의상이 네. 차도녀. 네, 좀 차분하고 오늘따라 조금 차분한 도시 여자. 네, 좀 더 성숙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또 다룰 내용은 네, 내용은 조금 발랄하고 유치하고 아니, 유치 재미없고 유치. 아, 유치형인 유치하죠. 어, 너무 나 진짜 판단을 내려버린다. 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무슨 뭐 우주로 막 빛 날아가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OCN의 지금 역사상 최고 시청률 나온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네. 해요. 항상 아 역시 나는 마이너 성향이구나. 메이저 성향이 아니구나. 제가 그 한참 막 사업에 막 관심 있을 때도 네. 어떤 가게가 오픈을 해요. 네. 아이스크림 집이. 근데 되게 실험적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한 세 달 안에 망한다. 제일 잘 돼.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거 보고 아 역시 나는 성향 자체가 민준 씨 나중에 뭐 사업하거나 네. 투자하거나 할 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반대로 가게. 아. 네, 정반대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얘기 있어요. 명반꿀이라고 명민준 반대로 가면은 꿀이다. 아 꿀이다. 어. 명반꿀 이런 거. 명반꿀.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드라마는요 어떤 건가요? 네, OCN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와. 지금 자랑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접하게 됐던 넷플릭스도 1위죠 지금? 네, 넷플릭스도 네, 1위, 2위, 뭐 3위 안에 계속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경이로운 소문이죠. 경이로운 소문. 네. 알았어요. 일단 출동합시다. 형 지금 어디야? 조금 있으면 땅으로 들어가. 길목 잘 지키고 있어. 이제 그쪽으로 유인하니까. 너는 원해까지 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 군사 농장장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크다. 얼마가 꼭 필요하네. 야 소문이야? 저 나랑 어디서 가야겠다. 뭐야? 안 하겠다고? 재밌었습니다. 아, 김원식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총평. 아, 저, 아니 총평이요? 저는 먼저 딱 보는데 야. 학교는 언제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언제 하나. 현실주의잖아요. 그런데 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10%가 넘는 게 아무래도 네. 이게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초등학생들 혹은 학교를 잡아야 되거든요. 뭐 개그 콘서트건 아는 형님이건 간에 뭐 대한민국에 정말 고등학교 안 다니고 뭐 중학교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딱 정설을 하더니까 아까 감독님 그 말씀하시다 모든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꽂혔던 게 뭐냐면 처음에 학원 폭력이 나오니까 야 좀 학원 폭력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좀 매직이 비슷하게 하지만은 정말 이 마 그 초능력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응징하고 싶은 좀 학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있죠.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았나. 한 줄 평은 초딩들이 다 봤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처럼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학원 폭력 말씀하시면서 요즘 한국 경제 나간다고? 어, 저요? 어. 제가요? 아니면 금시초문인데요. 금시초문이야? 네. 어느 경제지야 지금? 돈을 썼는데 어느 경제지야? 네. 이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럼 김성수 평가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경이로운 소문 그 오랜만에 보는 이 퇴마물 중에서 굉장히 신선한 퇴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 장르들이 있어요. 네. 각기 이런 드라마에도 장르들이 있는데 보통 이 경이로운 소문은 이제 퇴마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는 그런 그 장르예요. 네네. 이 퇴마물로 분류할 수 있는 드라마 중에서 얼마 전에 구미호대원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퇴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악을 담고 있는 어떤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골격을 갖고 거기 안에 그 악한 존재들을 다양한 설화나 신화에서 이제 소환을 시킨 그런 어떤 존재들, 새로운 네네. 존재들, 초월적인 존재들로 집어넣는 그런 물인데 예전에 우리가 퇴마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과 영화가 있었던 거 아세요? 초중반. 어 있었다. 지훈 씨는 안 해. 신현준 씨. 어 알아. 은행나무 침대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구나.
테마로 은행나무 침대 테마는 아니고 영혼의 예. 그런 문제죠. 어, 은행나무 침대는 죄송해요. 좀 제가 멜로우물이라고 가야죠. 저, 누나랑 좀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뭐야?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마로 문화적 소양이 없는 거를 나이로 밀고 갑니까? 죄송한데 입이 좀 투명해서 잘 보이니까 덜 얇네요. 가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옥수수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강냉이가 자꾸 보이니까. 강냉이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너무 고품격 단어가 나왔어. 강냉이. 자, 어쨌든 네. 그 이런 그 퇴마물이 우리나라에서 90년대부터 나름대로는 우리 그 드라마나 이 컨텐츠 산업을 잘 이렇게 그 살찌워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솔직히 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까지 차마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은 네. 알아요. 할머니가 봐서 네. 그때는 근데 이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라는 정도였지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한 그, 아니 센세이션하긴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콘텐츠는 그때는 이제 체계상 그렇게 못 됐는데 90년대 이후의 퇴마물들은 이제 상 그러니까 상황이 딱 올 때마다 한 번씩 나오면서 뭐 돈과 또 관심을 다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장르인데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서. 네. 야 퇴마와 멜로가 섞이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경이로운 소문은 퇴마물 그 자체도 아이디어가 신선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얘기를 완전 다르게 할 수 있다. 연출도 되게 신선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선하다기보다 연출은 약간 구리긴 한데 근데 이전의 느낌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얘기를 해서 나온 건데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신비 아파트란 만화예요. 맞아요. 신비 아파트. 애들이 그거 너무 예.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인데 무서운... 이것도 역시 퇴마물이에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신화에서부터 이끌어낸 캐릭터들이 그러네. 되게 재밌는데 네. 이 그 경이로운 소문도 역시 네. 약간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그 신화에 뿌리를 네. 뒀는데 굉장히 21세기에 일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학원 폭력까지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그 부조리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아,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아들과 손을 잡고 신비 아파트까지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 많지 네. 않은데. 이야. 좋습니다. 그럼 다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본인만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제 한 줄 평도 얘기를 해요. 예. 네. 유치하다. 유치하다. 노잼이다. 노잼이다. 저는, 그 진짜 저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요즘에 또 그 컨텐츠 하면은 컨텐츠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게임에 들어가면 그렇게 초딩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니까 진짜 이런 경이로운 소문도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 근데 신기한 게 그렇다라고 또 보기에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같이 되어 있는 건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또 외국의 브리저튼 그쵸, 그쵸. 뭐 이런 영국 드라마랑 같이 계속 1, 2, 3 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대중성까지 사로잡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학원물 많이 드렸지만 뜯어보면 뭐 환타지도 있고 네. 뭐 액션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초자연적인 일종의 약간 오컬트물이죠. 사실 아까 테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컬트물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항상 갈증처럼 이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 대중 드라마 들어왔다는 게 참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명 아나운서의 생각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드라마의 법칙이 외연을 확장을 하면 정말 OCM만의 그 정통 스릴러나 장르물을 좋아했던 분들은 빠져나간 게 아니냐. 그 향기가 좀 없어지죠. 네, 그런 것도 특색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긴 뭐 했어요. 10.581 지금 12화 시청률이 시청률이 10.581인데 OCM 이거는... 개국 이래 처음 두 자릿수 시청률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 4% 나오면 대단하다고 평가했던 OCM에서 역대 성공했던 드라마들 중에서 되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한 4% 정도 되면 진짜 성공한 드라마고 한 6% 됐다 그러면 대박이다. OCN 진짜 이번에 제대로 물건 하나 빼냈구나. 왜 그러냐면 요즘엔 지상파도 6%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유, 그럼요. 많죠. 네. 많죠. 2, 3%로 깔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허쉬같이 그렇게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도 조금 시청률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 그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난 또 탑스타급의 캐스팅은 아니
유전상 씨, 유전상 씨가 화내요. 유전상 씨 좋아한다는 얘기 있던데. 메인으로도 이렇게 또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S급의 그런 뭐 충무로에서나 아니면 뭐 네. 드라마계에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초특급 스타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속으로 저번에도 했지만 원탑 이런 말을 하는데 유전상 씨도 원탑이 안 되게 됐어요. 이미 그래요? 친구들과 우아한 친구들인가 찍을 때도 원탑이 안 되니까 우르르 이렇게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요. 뭐 네. 세상이 그런 거야. 예전에 원탑이었도 이제 밀리게 되는 건데, 근데 굉장히 선택을 잘했어요. 유준상 씨는 지금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저 캐릭터로.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우리 캐릭터와 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지원 씨가 뭐야? 시청자들 뭐야? 아 싫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방송하다, 도저히 모르겠고요. 방송하다 네. 때리는 거 아니죠? 아 유준상 씨 끝나고 나서 맞을 것 같아. 끝나고 나서 저 뭐지? 빠따 맞을 것 같아. 말 좀 하자. 네. 선생님. 아, 네. 너무 억울하고요. 네. 일단 저희 유준상 씨 연기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이런 무대 위에서 주로 연기들을 좀 주로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그런 데서 또 주연을 많이 맡으셨. 다 보니까 발성이나 이런 액팅 자체가 조금 그 브라운관에서 보는 느낌보다는 아,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와줘. 가만히 있으려면 해. 가만히 있으려면 제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과장된 액션과 예, 연기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연기의 기술로만 따지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연기는 사실은 그 일정한 어떤 톤들을 이제 좀 쉽게 낮춰서 이제 맞춰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약간은 과장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성찰과 내면 연기를 끄집어내서 긴장감을 보여준다기보다 정해져 있는 어떤 약속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약간 뭐 우리 방정식 같이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와 그 수준들과 감정의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더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어떤 수준이 되냐면 이제 마당극 같은 그런 연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연극에서의 연기 이런 것들도 약간 과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건 그 퇴마물로서 일정한 그 만화적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 찐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웹툰을 먼저 접한 사람한테는 오 너무 좋다 만화 분위기를 너무 잘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데 장르에 대한 하나 얘기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톤을 잘 맞춰줬어. 거기서 뭐 취여사든 뭐 혹은 뭐 우리 누구예요 그 하여튼 그 수염길은 우리 늙은 배우 안석환? 안석환. 늙은 배우. 요만 평론가 늙은 배우들은 좀 안석환 네. 선배님. 아유, 우리 아, 우리 연극계 선배님이라서 대선배님인데. 안석환 선배님. 그다음에 네. 최민식 씨 동생이 나오거든요. 그분도 연극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분이세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기를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잘하셨던 분들이 일정한 이 루틴이 있거나 혹은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만화식 연기를 좀 하고 계시다. 잘 수행해 그래서 주셨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치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문화 콘텐츠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떨어진다. 저 이해 떨어져요. 네. 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전 문화 잘 몰라요. 즐기는 한 사람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요? 어떤 캐릭터 뭐 좀 인상 깊게? 뭐 좋고요. 네. 저는 두 명을 좀 찝어봤는데 하나는 약간 이제 주요 메인 캐릭터는 아닌데 전 여고생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여고생? 이지원 씨인데 이지원 씨 진짜 괜찮더라.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는요. 그 되게 저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좀 깐 건데 아니 왜 여고생들이 다 섹시하게 나오냐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학교를 그리게 되면 여고생들이 뭐 짧은 치마에 뭐 얼굴에 화장기도 있으면 네. 나오는데 와 이지원 씨는 완전히 안경을 쓰고 정말 고등학생 같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서도 발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당차기도 하고 자기사 표현하기도 하면서도 예, 주인공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따뜻하게 보듬는 왜냐하면 주인공이 또 장애인이었잖아요. 예. 그 후천적 사고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는데 옆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그렇게 딱 설정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학원물을 다루는 드라마의 좀 캐릭터상의 여고생의 캐릭터를 완전히 뒤집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전 안석환 씨가 부러웠어요. 갑부잖아. 사실은 퇴마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 저렇게 저런 캐릭터로 멋지게 사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쾌했던 게 뭐냐면 그 경찰서에서 그 덮으려고 할 때 내가 얘 후견이냐 그래서 다 전수조사해라고 하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런 게 만화적 연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속수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유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어벤져스는 어떻게 보냐? 아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사실 유치한데 CG와 뭐 이런 맛으로 사실을 보는 거고 보는 약간 이런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자 우리 짠 약간 이런 돈이 느낌.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뭐라고요?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그게 더 유치해 돈 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 이 OCN 드라마는 돈이 진짜 이렇게 없어서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아니요. 몸과 어떤 제스처와 이런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재미없다는데 파격수다가니까 분노수다처럼 네. 번개맨도 번개맨 네, 나름대로의 예산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예산에 맞춰서 CG를 활용하고 그리고 표현을 갖다가 자기 그 시계 맞는 톤으로 발전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설득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명아나운서님과 약간 좀 결이 비슷했는데 그 연기에 대해서 또 그런 톤이랑 설명을 그런, 톤의 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또 원작의 웹툰에 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제 결을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펜트하우스에서 뭘 기대하셨어요? 펜트하우스는 딱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이로운 소음도 아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라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마치 취향 차이겠다. 장르물로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노래도 그렇잖아요.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면 이게 아이돌 노래겠거니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니까 맞아요. 약간 처음부터 약간 다르게 느끼는 그렇죠. 것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굉장히 것처럼. 선입견이 강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막 CG와 이상한 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매직키드 마술이구나 성인 버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러니까 매직키즈 그 마술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그렇죠 그렇죠 성인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싫겠다 왜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아니 나를 만나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 좋아요 네 자,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주연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규 그 소문이죠 소문 그러니까 네, 소문이. 주인공 소문이 이 조병규 씨는 마지막까지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다 캐스팅되고 마지막에 이제 조병규 씨 그 소문이 자리 딱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달 남기고 조병규 씨가 캐스팅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성취된 것들을 보면 조병규 씨가 꽤 잘 어울렸다 그래서 맞아요. 잘 어울렸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고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조병규에게도 그렇고 이 드라마에게도 그렇고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병규 씨하고 또 세정 씨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둘이 약간 둘이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케미가 진짜 경이로운 소문을 여기서 퍼뜨리네요.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사귄대 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아, 소문이. 네. 그래서 잘 어울린다. 케미도 좋다. 예, 지금 뭐 솔직히 조병규 씨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배우는 아니라고 해도 연기라고 하는 건 항상 역할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찰 자식으로서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 감성 그렇지만 그 굉장히 좀 순수하고 정의로운 그 감성들을 어설프지만 굉장히 진솔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만화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세정 씨의 연기 어때요? 아니 좀 뭐 세정 씨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조병기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저는 자꾸 김강우 씨가 어렸을 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닮았다. 느낌 있네요. 약간 좀 김강우 씨가 자기 에너지도 있으면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시도하는 트라이하는 그런 어떤 연기 캐릭터들을. 분위기나 통도 약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퇴마 관련해서 이 캐릭터가 좀 이 드라마 흡입력이 있던 게 뭐냐면 약간 그
되게 초능력을 처음부터 주어진다거나 갑자기 뭔가 깨달아가지고 일취월장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약간 킹스맨 비슷하게 맞아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 드라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또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 힘을 잘 조절해야 돼.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맞아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주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김세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왜요? 스타일은 김영정 씨예요. 김영정 씨? 김영정. 김영정 씨. 형사. 여형사로 나오는. 네. 그분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기가 진솔하고 차분하게 펼쳐지고 있죠. 이 드라마는 멜로 라인도 있네. 기억을 잃어버리고 유준상 씨하고 김영정 씨하고 이 기억을 회복까지의 그 과정도 야 이런 보면서 진짜 짠 거 엄청 굴렸다. 기존의 흥행 코드를 다 압축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하나에 결합시켜내니까 얼마나 정말 머리를 짜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웹툰 작가가 참 그 고안을 애초에 뼈대를 잘 만들어놨다고 보는 게 요소가 저는 요즘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극적인 그쵸. 어떤 전개를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웹툰 작가야. 그리고 지금 이 경이로운 소문은 정말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잘 먹힌다고 하는 걸 다 갖고 다 모아놨는데 그러면 되게 망하기 쉽고 망하기 쉽죠. 서로 네. 어울리진 않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걸 그럴듯하게 잘 어울리게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 이것만 해도 나는 점수를 주고 싶다. 경이로운 소문 너 경이롭다. 이렇게. 경이로운 성수 이런 거 하나 코너 만들면 어때요? 저 이미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경이로운 선거. 경이로운 선거 보궐. 실제로 우리 선거가 정말 경이로운 이벤트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최고 권력자니까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이벤트를 통해 교체를 하잖아. 네. 너 나가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거기다 꽂아.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하는 거야. 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인정. 자유민주 국가의 정말 진짜 최대 이벤트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자기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경이로운 선거라는 제목으로 그 밑에 뭐 경이로운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집어넣고 하면서 지금 화요일에 첫 방송 나왔거든요. 네. 안 보셨죠? 안 봤죠. 뭐 알려준 사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정말 누가 나한테 해. 이렇게 드리고 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봐요? 꼭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소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이 경이로운 소문이 진짜 잘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몰라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그렇군요. 자 음모론 네. 아니죠? 근데 그 경이로운 소문 자체가 조금 유치할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설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박하다.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융이라는 공간이라든지 뭐 카운터의 개념 아니면 악귀가 진짜 실제로도 좀 악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것도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라는 이런 디테일한 설정까지 굉장히 이런 거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원 씨가 말한 부분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어떤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이건 경이로운 소문의 세계관을 이 웹툰 작가가 잘 고안해놨는데 그게 그럴듯해. 이거는 심지어 게임으로 바로 런칭해도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진짜 경계선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이 잘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 세계관이 설득이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그 장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해. 이거 원래 황당한 얘기인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처음에 유치하다 이거 안 보게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장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 그 안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딱 처음에 봤을 때 아까 이제 웹툰 작가가 최고의 엘리트들 혹은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거기서 작가가 어떻게 세계관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처음 딱 보고 아, 저 세계관에 내 동의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국민 신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이돌 그룹도 똑같아요. 요즘 맞아요. 아이돌 그룹도 처음에 기획할 때 그 세계관을 잘 구축하게 되면 아, 저 세계관에 신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다.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저처럼 이제 설득이 안 되면 아, 저거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찾아가야죠. 세계관을. 예전에 동방신기 같은 곳에서 그런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었는데 동방신기가 만든 세계관에 그 아마 동방신기에서부터 처음으로 그 유니버스 비슷한 개념을 도입을 맞아요.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런 그 엑소도 그런 거 아시죠? 엑소도 맞잖아요. 아, 초능력 있잖아요. 물, 바람. 뭐 바람. 그런 거 보면 땅. 그런 거 있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제 팬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네. 그 세계관에 굉장히 이제 낙지할 거리들을 많이 배치해 놨어요. 이게 근데 진정성이 있게 배치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굉장히 비관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낙관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그런 기대를 품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회야. 왜냐하면 악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귀들은 이 사회의 안정적인 공동체를 계속 파괴해. 그 공동체는 뭐냐? 가족으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악귀들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운터들은 보면 전부 다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맞아요.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운터들은 악귀를 잡는 사람들인 네. 거죠. 네. 퇴마사들. 지금 네. 현대 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이거나 혹은 붕괴된 가정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실제로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네. 부채 의식,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되거나 가정이 잘못된 거는 그 본인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아버지를 갖다 미워해서 그랬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빚을 져가지고 그랬고, 내가 뭐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고, 이런 식으로 나의 부채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근데 여기는 부채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악귀에 의해서 공동체를 파괴당한 존재들인 거야. 피해자들. 예, 피해자들. 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코마예요. 코마라는 거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혼수 상태. 목숨은 붙어있지만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동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 적폐 세력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카운터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상징까지 있다고 나는 보냐면 약간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요. 혐한족들과 싸우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이름이 카운터스입니다. 일본에서 격렬했던 혐한 시위에 자발적으로 맞서 혐오 표현 금지법까지 이끌어낸 일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섬뜩한 구호를 부르짖는 일본의 혐오 시위대. 이에 맞선 시민 모임 카운터스. 2016년 일본에서 역사적인 혐오 표현 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혐오에 대처해가는 시민들의 연대와 값진 승리를 펑키한 음악과 재치 넘치는 그래픽으로 무겁지 않게 전달합니다. 그래요? 예. 이걸 작가가 알고 썼다면 지금 여기서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친일파들이야. 이런 얘기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혐한 세력이야. 친일파라고 규정치 말고 한국은 거지 같아. 한국은 미래가 없어. 미국이 좋고 선진국이 좋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어떻게든 미국 시민이 되고 일본 그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귀야. 왜냐하면 악귀는 욕망의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남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것을 뺏어라도 나만 잘 되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악귀로 보고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카운터스라고 돼 있는데 예. 그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혐한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오바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드라마 구성에 또 탁월한 점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퇴마물이나 이 오컬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악령 캐릭터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들과 분리되는 현상이 맞아요. 벌어져요.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 야 현실의 문제, 악 이런 거는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그런 악령들이 모두 다 일으키는 거냐? 그렇지. 그러면 너무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드라마는 그걸 교묘하게, 절묘하게 연결을 시켰어요. 뭐냐면 맞아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청신이라는 캐릭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청신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그 이제 인물이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악한 기운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해 기온에 쌓였을 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그렇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그, 있고. 그 불우한 사람을 누가 이용하냐면 악의 세력, 현실의 어떤 범죄자들이 이용을 하게 맞아요.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악한 쪽으로 가게 되고 악령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부정 부패 세력과 연결시키는 고리로 이렇게 절묘하게 결합시킨 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겉으로는 유치찬란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구성상의 접점들을 잘 끌어냈다는 거죠. 매직키드 마술이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성인들이 이걸 보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고리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를 상징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납득시키게 해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저 적폐 세력들이구나라고 보면서도 그 적폐 세력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인 어떤 악귀물로서 또 이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더욱더 그 공포심과 적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몰입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지청신이 시장과 또 결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그 악귀가 그렇게 또 살아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도 그 사람이 지청신이라는 걸 아는데 그 결합하는 걸 보면서 진짜 현실과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약간 판타지와 현실의 적절한 믹스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현실감도 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요소도 있고.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그것도 연상하게 돼요.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더군다나 건설로 됐죠. 네네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웹툰이 원작인데 어떻게 두 분 세 분은 다 웹툰을 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 이 경이로운 소문을 보고 나서 웹툰을 다시 들어가서 조금 매트를 전체를 다른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웹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웹툰의 대사들이 고스란히 이 안에 대사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웹툰을 굉장히 그야말로 구현을 잘 시키려고 노력을 최소한 하지 않았을까. 작품성을 인정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최대한 살리려고 한 그런 느낌으로.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웹툰 보시죠? 저는 웹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꾸로 봤을 때는 원래 웹툰을 읽은 분들이 뭐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를 했을 때 불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거꾸로 그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전 인상 깊은 대사는 그거예요. 유준상 씨가 얘기했나요? 현실에 더한 악기가 있다. 그렇지. 그 말이 정말 꽂혔어요. 제가. 맞아요.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진짜 곳곳에 많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스위트홈도 그렇고 이 경이로운 소문도 그렇고 정말 신랄하게 사회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당장 눈앞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절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월적 세계에서라도 그게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후련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를 딱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눈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비판적인 요소나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콘텐츠 자체로서의 그런 핵심적인 뭔가 요소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찾아서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대중문화 비평하고 있었는데 야 정말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성수 대표님도 있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미디어학자 뭐 평론가들 이런 데서 비판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쓴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서 한 내용도 아마 다 보시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녹여 들어가셔서 이 파격수단은 계속 쭉 앞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또 시청률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파격 조회수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격수단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광고를 붙이고 나오고. 싶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만 자 더 탐나네 그래서 우리 정말 한번 탐나게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자 이 파격수다도 이렇게 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한 농장에서 그 재배한 귤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보통 귤을 편안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편안하게 재배를. 편안하게 재배를 하면 네. 편안하게 재배한다는 게 뭐냐면 내 몸이 편하게. 아. 당신 몸이 편하게 재배를 한다. 그러면 약 많이 치면 돼요. 아. 어. 근데 여기는 그 농약은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귤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았을 때는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상품성이 네. 떨어지니까. 근데 요 정도 이쁘게 만들려면 농약은 어느 정도 쳤는데 제초제가 진짜 나쁜 성분이거든요. 근데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다 뽑거나 잘라서 일일이. 그거를 고스란히 그 이제 그 나무들 밑에다가 덮어놔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보온도 되고 그리고 그게 비료가 돼서 당도를 쫙 올려주는 진짜 그래서 맛있다. 당도 업. 초 이걸 진짜 나네요. 초생 재배. 그리고 지금 드신 건 아마 타이백일 거예요. 따먹고 있는 것 같아. 저기는 타이백 감귤이고 지금 우리 지원 씨가 드시는 거는. 네. 근데 이 타이백은 밑에 하얗게 천으로 덮어요. 여러분들이 감귤 체험 가보셨으면 해보셨을 텐데. 가봤어요. 하얗게 덮여져 있어. 그러면 이게 뭘 하냐면 수분 침투를 막아주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당도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게 햇빛을 계속 반사시켜줘. 그러면 이게 당도가 더해져. 빛을 더 많이 보니까. 그게 타이백 감귤인데 그 타이백 감귤이 지금 마시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아.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는 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고치 브릭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게 10kg에 10kg예요. 5kg, 2kg 아니에요. 10kg에 45,000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노지 감귤은 10kg에 25,000원. 특가로 우리 김성수 TV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전화번호 더 탐나네. 그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보다 비싸요. 요 가격으로 보시려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드향, 천혜향, 뭐 한라봉 이런 등등. 거는 여러분 한라봉 싼 거 드시잖아요. 그럼 그게 맛있다는 걸 못 느껴. 근데 여기 거 드시잖아. 야 이게 왜 소문이 나서 외국까지 이렇게 수출이 되는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죠. 경이로운 한라봉. 경이로운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건 레드향. 너무 맛있다. 이 집 레드향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더 탐나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진짜 예, 맛있다. 먹어 이거. 먹어 맛있다, 먹어 따서 먹고 있는 야. 것 같아. 살겠죠. 이거는 진짜 너무 멈출 수가 없어. 중독성 있지. 아 뭐 또 멈출 수가 진짜 없어.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죠. 맛있지. 어. 이게 맛있냐? 둘 다 맛있는데 이게 맛있네. 잘못 먹었어. 이거는 맛이 진하고 이거 좀 부드럽다. 그렇죠. 네, 이거 부드 이거는 막 새콤 달콤 막 상콤 이런 거고요. 맞아 이거는, 맞아. 이거 보들보들한 맛.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맛. 자 보장 자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자기 자산들을 갖다가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지만 해봤자 집에 불나면 끝. 그러니까 맞아.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미래에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간 수술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근데 간의 일부가 좀 뭔가 혹이 있어 보인 거야.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잘라냈어. 나중에 봤더니 암세포가 있었어. 천만다행이네. 천만다행이야. 깨끗하게 너무 잘 잘하셨거든. 그래서 이제는 암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데 여러분 내가 들어간 보험이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진짜 제대로 암들 다 보장 주는지 모르잖아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직까지 전화 안 하셨죠? 제가 통신비를 못 내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내드릴게요. 전화하세요. 김서수 평론가가 통신비 내줘. 에, 누나가 내준다고. 네, 제가 내드릴게요. 와, 따뜻한 예, 방송이다. 출연료 빨리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그 카톡으로 24시간 상담 예약받고 있고요. 전화로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보험을 전부 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뭐 보장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 가능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챙겨드리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담할 때입니다. 악기들이 와가지고 집을 때려부수면 어떡할 거야. 왜요? 그럴 때 보장 자산이 있어야 된다.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요. 왜? 경이로운 소문에.
자, 경이로운 소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엄청난 인기를 또 보이면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한류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근데 컨텐츠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위트홈도 그렇고 요 뭐야 경이로운 소문도 그렇고 일본 넷플릭스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해요. 요거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일본에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를 보면서 아, 이 작가가 분명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경이로운 소문 이렇게 안 하고 악령 수렵단, 그러니까 악령을 사냥하는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제목 그 자체 카운터즈를 노출시켰어. 아, 그럼 진짜 노리고 한 거네요. 혐한들은 이거 보면 섬짓할 걸. 그렇죠. 혐한들 시위할 때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같이 거기다 싸우고. 계속 걔네들 고발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혐한 시위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카운터즈예요, 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악령 수렵단이라고 돼 있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악령이에요. 그렇죠. 혐한 세력들, 우익 세력들. 일본은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저 그 뭐야 후쿠시마 원전의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우리 같이 만들어야죠 그런 거 하나. 아. 만들기로 했잖아요. 왜 액션 안 하셨어요? 아니 후쿠시마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 거기 못 가겠어. 야 거기 데크를 올라가는 거 너무 무서워. 가시라고는 못 하겠네. 너무 그쵸, 무서워. 무섭죠. 근데 이런 제목으로 일본 내에서 방영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중의적인 그런 그 의미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어떤 패부를 이렇게 좀 치부, 한국의 치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 진짜 국뽕주의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치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숙하게 콘텐츠로 수렴해서 그걸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원식 변호관님, 뭐 여기 한국은 물론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스트리밍 1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권 흥행하고 있다. 요것도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좋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이제 중신시죠? 중신시. 그래서 이런 설정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일본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 때 뭐 한국적 배경이다, 한국적 요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성의 공간으로 시를 그렇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무국적성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무국적성을 가질 때 보편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홍콩이든 말레이시아든 이런 데서 선호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컨텐츠 제작자들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 장르물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장르물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실버처럼 그 고정 수요가 있구나.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확실히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참 우리만의 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무 심파하냐? 뭐 가족주의를 자꾸 이렇게 하냐? 근데 한편으로는요, 뭐 가족주의라는 게 결국 보편적인 게 아닌가?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보면은 이제 서브와 메인 그 내러티브가 이게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따로 이제 테마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개인사들의 어떤 관련된 부모들이 이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음모였다라는 그 에피소드들이 엮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결국 이런 사건 사고나 음모나 어떤 부정부패 권력층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성에다가 약간 우리만의 그런 독자적인 네,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적으로도 한류 현상 일으킨다고 봅니다. 좋네요. 이거 뭐 여담인데 김세정 씨가 여기서 인상을 엄청 쓰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세정 씨가 뭐 악기 물리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딱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김숙 씨가 살짝 보이는 여보세요? 거예요. 갑자기? 아니 혹시 안 되는 일이야? 진짜 왜 이래 진짜? 왜요? 그럼 우리가 좋은 점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쉬운 점 짧게만 딱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김원 씨 본인만 평론가님.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요? 저는 뭐 하도 까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좀 제한적이어서 김원 씨 평론가님부터 아쉬운 점. 아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히어로물이라지만 히어로물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초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싸울 때 보면 허걱허걱 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 매력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야, 좀 거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편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공간과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설정들은 너무 참 그래도 신박하게 잘했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참 알뜰하게 다 했는데 네. 근데 뭐랄까 그 그런 압도하는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땅에 대한 설정 이런 거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융도 그냥 하얗게만 되어 있고 진짜 그런 건 좀 아쉽긴 해요. 네, 뭐 네. 이거 그냥 스튜디오를 하얗게 칠해놓고 옷 하얗게 만들어놓고 그쵸. 다 끝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게 너무 아쉽다. 조금 더 좀 돈을 써보고 저 시즌 2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원 씨는요? 저도 똑같이 완전히 공감. 네, 그런 느낌. 이렇게 엄청한다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으로 네. 항상 자, 한 줄 정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한 줄 정리? 저는 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환타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환타지.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야 저렇게까지 해야 해결이 되는구나. 그 일진 타격할 때 보세요. 아유 야,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뿌리가 뽑히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우리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목하다. 뭐 개혁 작업이라든지 적폐청산도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는 환타지일지라도 결국에는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지원 씨. 저 뭐. 경이로운 소문 해외로 돌려요? 이렇게 돌면서 돌면서 얘기를 경이로운 소문 해외로 소문내자. 해외로 아, 소문내자. 경이로운 소문을 소문내자. 네. 야. 정확해요? 예. 경이로운 퀴즈 드라마 화이팅 영원하라. 퀴즈 드라마 뭐 까는 거야 좋다는 거 졸업 뭐야. 같은데 뭐가 졸업이에요. 아 그러면 퀴즈 드라마 키덜트 드라마라 봐. 키덜트 드라마 좋다. 키덜트 드라마 경이로운 키덜트 드라마 화이팅. 아 저는 이제 경이로운 소문은 그 한국 그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입증해 준 드라마다. 아, 그러니까 좋다. 완전히 우리가 이제 계열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열화가 나쁜 계열화가 아니라 웹툰이 먼저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막 해. 그래서 그 중에 검증되는 것을 드라마가 아, 엄청나게 경쟁하죠. 드라마가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드라마 중에서 또 성공한 것들은 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또 다시 파생돼서 만들어져. 한국 콘텐츠를 잡지 못하면 OTT가 아니게 됐어요. 진짜. 자랑스럽네요. 너무.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 OTT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소문이 다시 한번 그 힘을 확인시켜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덕분에 경이로운 선거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청 하시는 느낌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왜? 이 순수한 마음을 왜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 되게 좋은 컨텐츠니까. 기승전 경이로운 선거로 네. 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경이로운 소문 굉장히 핫한 드라마로 또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음악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또.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할지 고민을 해봐서 또 분석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극스타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